네,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660만 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판매가 됐다는데요. 시장 점유율이 39.5%에서 50%로 높아진 겁니다. 테슬라의 독주 속에서 중국도 급성장하는 모습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전년에 이어 9위를 또 유지를 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2배로 성장한 가운데 중국이 따라오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전기차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테슬라인데 이 판매량 증가로 사상 최대 실적을 또 기록을 했죠. 어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2차 전지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모멘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이제 소재, 뭐 장비 이쪽 계속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지금 시점에서 또 올라온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소재 쪽은요. 그 소재가 뭐 오늘은 강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강세죠. 예. 오늘 같은 상대적인 강세가 어제는 뭐 에코프로를 필두한 몇몇 종들이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예. 물론 이제 어제 이제 나온 이슈이긴 합니다. 테슬라 이슈가 어제 나온 이슈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제 이제 올랐다라기보다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촉매적 됐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려왔고 특히 이제 저는 대장주로 에코프로를 보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첨보라든지 여러 2차 전지 소재에 따라 있는 우량한 기업들이 많아요. LNF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에코프로를 주목한 것은 실적이 좋은 건 다 알지만 차트가 좀 이뻤었다라는 것들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 어제 급등하기 전까지 약 한 달여 가까이를 9만 원대에서 횡보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9만 원대에서 횡보를 했다라는 것은 이게 딱 이게 여러분들이 차트를 좀 보실 때 차트가 좀 이쁘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플랫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상 펼치듯이 쫙 펼친 모양이 좋아요. 예. 그렇게 된다면 물론 이제 그게 무조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밑으로 밀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내려오다가 그렇게 책상을 형성했다라는 것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올해 초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계속하다가 어제 이제 급등을 했고 그 급등한 여파 이후에 오늘 일단 시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조정을 받습니다만 시장 대비 또 안 빠져요. 뭐 이런 좋네요. 부분들 보면 2차전지 소재주들이 이제 좀 들어줄 수가 됐다. 결국 테슬라 이슈가 됐던 뭐가 됐던 이제 우리가 이제 딱 응축했던 것에 누군가 성냥불을 확 집어 던진 거죠. 그게 확 불이 붙은 거죠. 이게 꼭 테슬라 이슈만 올라간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2차전지 소재단에 있는 물론 오늘 같은 경우도 악재가 있었죠. LG 엔솔에 대한 리콜 얘기 예. 이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생각보다는 강하다. 그러니까 뭐 2, 3%씩 빠진다 그러면 제가 오늘 뭐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보면 나름대로 강한 흐름들 또 그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트리거라고 봤었던 게 예. 그 원가 부담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죠. 맞습니다. 물론 이제 원가 부담 아직까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그 반영한 주가이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저는 지금 크게 의심할 바는 아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지금 어쨌든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2배 이상 시장이 성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에 테슬라 독주에 중국까지도 급성장을 하면서 절반가량 점유율을 지금 차지를 했고 네. 한국도 이제 뒤를 따라가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뭐 테슬라의 독주라기보다는 테슬라가 좀 근데 어제 여러분들 전기차 관련 주식 보면 중국의 BYD라는 전기차가 있습니다. 전기차 회사죠. CATL 같은 경우에 LG 엔솔이 상대 평가를 했었던 반도체 배터리 회사고요. BYD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워렌 버핏 투자했다가 이제 해서 유명한데 지금 이제 4월이잖아요. 3월 말일자로 화석연료 자동차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원래 2040년 로드맵이거든요. 예. 저도 찾아보니까 기사를 찾아보니까 2040년 로드맵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자기네들이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전기 지금 투트랙으로 가야죠. 모든 예. 기업들이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투트랙을 쏟아붓기에는 BYD가 그렇게 후발주자인데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줄어들죠. 근데 줄어드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사업부를 안 끌고 갈 수는 없죠.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부담이 되니까 차라리 잘라내자라고 선언을 미리 했었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올인하자라는 개념이죠. 예. 현대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엔진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지금 있는 정도의 기술력인 엔진, 저도 현대차에 화석연료차, 휘발유차를 차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엔진을 더 이상 발전을 안 시키겠다라는 거고 그 이유는 다 전기차로 바뀌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에 있어서 과연 어떤 업종이 파이를 파이를 가장 크게 먹을 수 있을까? 예. 그렇게 본다면 저는 셀보다는 소재 쪽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이 변함이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